유튜브에 들어오셨어? 유튜브에 테슬라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오토파일럿이라고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오토파일럿 혹은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영상을 보시면 상당히 재밌는 영상들이 많아요. 이 영상 하나 보실까요? 테슬라에서 전체 화면 보기. 자, 요런 영상입니다. 짧은 영상이니까 보죠. 보시면은 이 지도가 있고, 그리고 자동차가 지금 왼쪽에 이렇게 각종 계기판 뭐 데이터 수치들 막 변화하는 거 보이고, 자동차가 앞차를 기다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이게 사람에 개입하지 않고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해서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보시면 왼쪽 계기판에 수치들이 막 여러 가지 수치들이 막 움직여요. 근데 그 수치들 중에서 아주 일부만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인데, 자율주행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코딩하는 어린이 초등학교용 자율주행이나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나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컴퓨터 과학은 All Computer Science라고 그럴까요? Science or Programming. Programming is to select one from the two.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or 0입니다. 0과 1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고, 컴퓨터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과학과 그리고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 의사결정, 영어로 그냥 디시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디시전의 연속이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continuous decision입니다. 끊임없이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것, 요걸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딴게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겁니다.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 이것 아니면 저것, yes 아니면 no, true 아니면 false. 하여튼 둘 중에 하나를 계속 선택하는 것이 코딩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계속해서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그 선택의 과정을 지금부터 코딩을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자, 간단하게 파트 1에서 일단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뭔지부터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가 플레이어일 것이고, 그리고 다른 자동차들, 차선이 4개 있으니까 four other cars, 다섯 대의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죠. four, five cars가 되겠네요. 그리고 each car, 각자의 car는 drivers 그럴까요? On each speed, 각자의 속도대로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동차, 그래 플레이어죠. 우리 자동차를 플레이어라 혹은 마이라고 할게요. Player should avoid other cars, 다른 자동차를 피하는 겁니다. 요게 일단은 가장 기본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다른 자동차를 피하면서 가능한 빨리 달려야 되겠죠. Player, 마찬가지 should run, driver라고 그럴까요? Driver, fast as possible, 가능한 as possible, without car crashing. 다른 자동차와 충돌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가는 것이 우리 이 게임의 목표입니다. 간단하죠? 그러니 이게 우리의 지금 목표예요. 그러니까 일단 4개의 자동차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자동차 하나, 아들이죠. 플레이어는 일단 뭐 이대로 두고, 이대로 해서 뭐 다른 건 딱히 할 필요는 없겠죠. 일단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아들 카만 일단 손을 좀 볼까요? 해서 우리가 일단 클론을 쓰지 않습니다. 클론을 쓰지 않고 레일이 있으면은 레일 하나마다, 그러니까 카 크래시다. 얘는 일단은 뭐카 크래시든 일단 지워버릴게요. 플래시 레인이 하나 둘셋네 개가 있죠. 그러니까 레인입니다. 레인이 하나 둘셋네개 각각의 레인에 각각의 자동차들이 달릴 거예요.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 이 레인들 중에 어느 하나에서 달리게 될 겁니다. 그죠? 해서 이제 아들 카부터 먼저 하죠. 이 아들 카는 레인이 여기 첫 번째 1차선에 오거나 2차선에 오거나 3차선에 오거나 4차선, 맨 왼쪽을 1차선이라고 그럴게요. 그래서 먼저 레인 베리어블 해서 레인 1 하나 만들죠. For this sprite only, 이건 all sprite로 하겠습니다.
올스프라이트에서 레인 1 그리고 마찬가지 레인 2 하고 그리고 레인 3 레인 3 만들고 레인 4도 만들 거예요. 메이크 베리어블 레인 4 네 개의 레인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레인의 레인 1의 값은 x 값을 지정할게요. 지금 x 좌표가 보시면은 100 마이너스 102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백드롭에 들어서 여기서 백드롭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뭐 어디서 하든 상관없습니다. set lane 1 2 마이너스 100이죠. 마이너스 100 좀 전에였고 그리고 lane 2는 뭐라고 할까요? lane 2 lane 2는 요만큼 되겠네. 요정도 요정도니까 지금 마이너스 37이네요. 그러니까 보기 좋게 마이너스 35 정도 하겠습니다. lane 2는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35 그리고 lane 3는 요정도 오니까 얘는 32네요. 그냥 보기 좋게 30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duplicate lane 3는 30으로 하고 그리고 레인포는 그렇게 할 거예요. 레인포는 지금 97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기 좋게 100으로 할게요. 레인포는 100. 자, 요렇게 세팅을 해서 요걸 스테이지에다 담고 위에는 지우면 되겠죠. 지우고 스테이지에서 게임을 시작할 때 레인 1과 레인 2, 레인 3, 레인 4의 값을 이렇게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other car는 이름을 car1으로 할게요. 그리고 좀 이따가 car2, car3 뭐 이렇게 만들 거예요. car1이고 그리고 레인 1, 2, 3, 4 스타트하면 레인 값이 딱 지정은 되겠죠. 일단 이렇게 그죠? 해서 끄고 그리고 얘들은 표시될 필요는 없으니까 다 지우겠습니다. 스피드 스피드는 마찬가지 얘는 플레이어 스피드잖아요. 그러니까 리네임을 플레이어 스피드 마이 스피드라고 할게요. 마이 스피드 플레이어보다는 마이가 글자 수가 좀 작으니까 그죠? 마이 스피드 이거 뭐 얘도 굳이 그냥 다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메이크 어 베리어블 해서 어우 지워서 될 게 아니네. 이름만 바꿔줘야 되겠구나. 왜냐니까 마이 스피드를 쓰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지금 다시 만들기 귀찮으니까 일단 스피드로 마이 스피드로 할게요. 마이 스피드로 하고 다음에 카원에 들어와서 볼까요? 카원에서 카원 카투 현재 지금 카투로 제가 적었군요. 카원에 들어와서 마이 스피드가 아니라 플레이어 스피드가 돼야 되겠네요. 다시 스피드를 리네임해서 일단 돌려놓겠습니다. 돌려놓고 스피드를 0보다 크고 and 스피드가 0보다 작게끔 duplicate해서 4보다 작게끔 얘는 필요 없네요. 얘는 그냥 뭐 pick random 한 다음에 스피드는 set speed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얘가 원래 어디 있던 코드였죠? 이게 클론 코드였던 것 같은데, 그죠? 클론 넘버였던 것 같은데, 이게 스피드가 들어와 있네. 좀 헷갈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워버리고, wait 이만큼 기다렸다가, car speed를 pick random 522, car speed 표시해놓죠. 그리고 스피드도 표시해놓고. 잠시 헷갈렸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 2, 3분 헷갈렸었는데 그냥 그대로 진행할게요. 뭘 헷갈리느냐 하니까 이 스피드와 클론하고 이게 엉뚱한 자리에 들어가는 바람에 제가 만지다 보니까 스피드가 엉뚱한 자리에 들어가는 바람에 클론하고 스피드하고 헷갈려 버렸어요. 네.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웨이트 지금 카1입니다. 카1에서 웨이트 1초에서 2초 정도 하고 카 스피드는 이렇게 랜덤하고 레인은 픽 랜덤이 아니라 레인은 레인1으로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자동차니까 레인1으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repeat until yes lane 얘도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죠. 그래서 repeat until도 지워버리고 클론은 쓰지 않는 거예요.
클론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딱 자동차 4대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아이템 레인 오버 레인. 아이템 레인 레인인데 얘가 필요할지 어떨지. 레인 100 마이너스 35 35 100. 뭐 딱히 필요할 것 같진 않은데 일단 나눠 놓겠습니다. 되겠죠. 아이템 레인 오버 레인 하고 그다음에 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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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이 어디 있나요? 레인 볼까요? 레인이 카는 레인은 제로라고 돼 있어요. 레인인데 요게 딱히 필요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아이템 레인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빼놓을게요. 일단 빼놓고 다음에 카 스피드가 스피드보다 클 때는 이렇게 하고 작을 땐 이렇게 하고 다음에 쇼하고 컬러 바꿔주고 그리고 카 스피드만큼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을 떼서 요만큼을 그냥 이름을 붙여 놓을게요. 마이 블럭 해서 메이크 블럭 드라이브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 오케이 됐죠. 드라이브를 붙여 놓고 그리고 드라이브를 넣어주고 그리고 밑에도 이 드라이브를 넣어주죠. 이렇게 하면은 뭐 간단할 것 같아요. 볼까요? 자 껐습니다. 껐다가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카완 카완이 지금 엉뚱한 들어갔어요. 그죠? 카완이 가야 될 곳은 레인1입니다. set lane to lane1 car speed set x 값이죠. x 값을 set x를 빼고 lane1으로 넣어주겠습니다. variable에 lane1 set lane to lane 1 어때 있는데요, 그죠? set x to lane 1이죠. 그리고 lane 값 예, set lane to lane 1 얘는 언제 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냅두겠습니다. 빼겠습니다. 자, 요렇게 했습니다. 요렇게 자, 픽 많이 뺐어요. 카 스피드를 잡아주고 다음에 x를 lane 1으로 잡아줬고, 그죠? 맨 1차선입니다. 1차선으로 해서 그런 다음에 스피드 이렇게 주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 요렇게 했습니다. 요렇게 아이더 포에블 드라이버 요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볼까요? 클리어 하면은 일단 랜덤하게 기다렸다가 1차선에서 짠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고 있어요. 카원 레인 뭔가가 잘못됐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시 픽 랜덤 카 스피드 결정했고 셀 레인 쇼 쇼도 나타났죠. 카 스피드가 스피드보다 크면 지금 현재 스피드는 0입니다. 그리고 카 스피드는 16이니까 더 크죠. 그러면은 포에블 해서 색상을 바꾸고 이것도 순서도 좀 바꿔줄게요. 쇼 색상을 바꾸고 그런 다음에 change y를 카 스피드 마이너스 스피드 16-0로 바꾸시면 되죠. 해서 드라이브 OR 아니죠. 여기서 뭐가 하나 빠졌네요. Y 포지션이 190보다 크거나 작거나 크면은 그러면은 다시 하이드 한 다음에 숨었다가 그죠? Show 록에서 하이드 사라진 상태에서 다시 드라이브를 시작을 하면은 드라이브에 다시 쇼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거나 혹은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는 그럴 경우에는 하이드하고 다시 드라이브를 시작하면은 픽 랜덤에서 내고 set x 이렇게 주고 y 값을 세팅을 그렇죠. y 값 세팅해서 해주고 예 됐습니다. 일단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볼까요? 하고 끄다 켰는데 그랬는데 예 지나가네요. 어렵게 지나가네요. 자, 됐습니다. 자, 요렇게 코드를 구성을 한 다음에는 요 얘는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긴 한데 일단 버리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일단 버리고 자, 코드 내용 요래요. 자, 요 코드이고 밑에 내용도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충분히 여러분들 보시고 충분히 이해하실 만하죠. 자, 그런 다음에 요것을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복사해서 duplicate 해서 또 duplicate 하고 또 duplicate 하고 4개를 했죠.
그리고 카 크래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사고가 나지 않게끔 이렇게 터칭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래서 카2는 바꿔줄 거는 레인1을 레인2로 바꿔주고 variable 그죠? 레인2로 바꿔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죠. 일단 레인2로 바꿔주고 나머지 부분 바꿔줄 만한 건 딱히 없죠. 마찬가지 카3도 레인1을 레인3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카4는 레인4로 바꿔주죠. 레인4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다시 클릭해서 하면은 각자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에서 각기 자동차들이 이렇게 달려나오고 있죠. 그런데 차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인터벌을 좀 더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카 드라이브에서 여기서 웨이트를 좀 줄게요. 웨이트에서 컨트롤 웨이트 하이드하고 픽 랜덤 오퍼레이션에서 픽 랜덤 1초에서 한 3초 정도 사이에 랜덤하게 주고 그죠? 얘를 얘한테도 주고 얘를 얘한테도 주고 1분한테도 주고 다 줘서 얘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아, 웨이트까지 가져올 거랬군요. 아우, 참. 자, 웨이트를 빼고 픽 랜덤만 가져왔네. 바보처럼. 자, 마찬가지로 웨이트를 넣고 다음에 픽 랜덤 다음에 3번도 웨이트 1세컨이 아니라 여기다가 넣고 픽 랜덤 요렇게 하면은 차량들이 너무 혼잡하진 않을 것 같아요. 볼까요? 전체 하면은 요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색상들도 다양하고 그리고 일단은 다른 차들 다 진행하고 있죠. 카1 스피드, 카2 스피드 요것도 카 스피드 15, 21 이 각각의 자동차의 스피드를 나중에 가질 건데 일단 이렇게 하죠. 카완 레인도 일단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카완 레인 같은 것도 지금 필요하진 않네요. 그러니까 variable에서 레인 그리고 카 스피드도 카 스피드 카3 카완 카2 카3 각 자동차의 스피드가 일단 다 나타나게 있다고 구성할 거예요. 일단 이렇게 먼저 한번 여러분들 코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